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도보역 하단에서 남자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있음에도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영상 속 인물들을 모두 중국인이라고 지목하며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또 다른 작성자 B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는 건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경범죄로 처벌에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 및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등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핫뉴스였습니다.